그 영어유치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놀이만 하지 않아요. 엄마들도 투자를 했고 영어유치원을 보낸 이유가 뭔데요? 뭐애 놀라고만 보낸 건 아니잖아요. 사실 언젠가는 스피킹도 좀 원활히 됐으면 좋겠고 라이팅도 좀 됐으면 좋겠고 리스닝은 뭐 기본인 거고 그러다 보면은 마냥 놀게만 할수 없어요.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은 살아있는 언어 환경에서만 잘 배웁니다. 부모는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는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죠. 꼬리도 사용하고 발도 사용하고 손도 사용한다? 영어를 배우는 어린 그래서인지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언어 천재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.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. 아, 저 표정 보여요? 아우 죽겠어요. Boring. It's killing their brain. 그렇다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놀면서 즐겁게 배우겠다는 꿈은 결국 불가능한 목표일까요? No. Where do you see that block? I know the way. But you didn't say me. Okay, I know. 영어만 놓고 본다면 가족 전체가 이민 가서 그 언어를 쓰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. 그러나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무슨 기러기 아빠처럼 가족이 해체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 외에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 국가가 그 부담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너무 큰 거죠.